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사 공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금강 둔치라는 주제인데요. 공연장과 캠핑시설, 북카페와 부티탑승장, 대형마트와 주차차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 1년 365일 진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백제문화제, 알밤축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의 문화적인 장소로 구매를 유채꽃축제, 지금 김종장과 민원이 가을 국화축제, 겨울 눈썰매와 스케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캠핑시설을 기대했습니다. 캠핑시설 이용자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지역 주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캠핑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금강이 위치하는 둔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캠핑 환경, 또 온 가족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금강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가 있고요. 주말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북카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식 창구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고요. 주변 편의시설과 주말에 여가 문화를 선도합니다. 매달 희망조사 추천으로 새 책을 구비하고 독서하며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관광의 즐거움을 위한 관광용 보트 탑승장. 금강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고 우리 배와 작은 보트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 도우미를 상시 위치하고 아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트에 타면서 돌아가는 금강 주변 풍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멀리 촌에 가야 했지만 이제 공주에서도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언제든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권 풍부하게 나열한 자료, 식료품, 이유, 가구, 동물 등 다양한 물건이 실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 둔치 주변 교통 현장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설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대신할 타워입니다. 주변 시설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동이 간편합니다. 공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 언제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보안 시설로 불안 응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사사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시연은 아까 그냥 사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 맵도 있어요. 네, 맵도 한번 보여주고 코딩한 것도 코딩 코드도 한번 보여줘요.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줘요. 네. 됐어. 이곳에는 이렇게 사시사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둔치 주변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보트도 탈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주차타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대체할게요. 여기 마지막으로 공주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형 마트도 있습니다. 요수동학교? 네. 지금까지 저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